지난 시간에 이어서 색상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와치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은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라디언트는 여기 보시면 이러한 패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형을 만드셨을 때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하시면 혹은 뭐 다양하게 색깔을 빼고 넣고 기본적인 방법은 포토샵과 많이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라디언트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여러분 주로 어떻게 적용을 하시나요? 보통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스탑 위치에다가 슬라이더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슬라이더 포인터에 머리 부분, 삼각형 부분을 조금 진하게 표현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와치 색상을 끌고 오시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냥 클릭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클릭하면 그냥 완전히 솔리드 컬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주로 쓰셨는데요. 이러한 방법 외에도 일일이 클릭 드래그를 하자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스와치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정한 곳에 들어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에도 Alt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손쉽게 들어옵니다. 훨씬 더 편리하시죠? 네, 이러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제가 조금 다른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 아니면 조금 다른 모양 심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심볼 패널을 열어서 조금 색상이 다양한 색상이 다양한 이러한 모양을 제가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다양한 별 색깔을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이러한 포인터에다가 여기 있는 색상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드로퍼 툴, 스포이더 툴을 이용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혹은 다른 색상들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이드로퍼 툴로 그냥 클릭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드로퍼 툴을 이용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색상들을 아이드로퍼 툴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슬라이더 포인터에 그 색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lt 클릭이나 혹은 Shift 키를 이용하셔서 그라디언트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라디언트에도 왼쪽, 오른쪽 색상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가 있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주로 저처럼 이렇게 하셨겠죠. 이런 방법 외에도, 제가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클릭 드래그 했을 때싹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Alt 키를 누르고 한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클릭하셔서 겹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쪽에 있는 슬라이더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Alt 키나 Shift 키를 다양하게 씀으로써 그라디언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것은 리컬러 아트웍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인데요. 리컬러 아트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죠. 제가 에센셜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어떠한 오브젝트든 이렇게 색상이 사용된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그 색상환 모양이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딱 하시면
현재 오브젝트에 사용 색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있는 것은 커렌트 컬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뉴 컬러로 지금은 같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색상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뭐 다른 색상. 다른 색상. 그러면 바로바로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조금 더 현란한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미리 보기 하시는 거예요. 리컬러 아트웍, 예. 혹은 비포 애프터 프리뷰 아닌 거.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더블 클릭하지 않고도 밑에서 CMYK를 조절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블랙 앤 화이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클릭을 하셔서 넣으시면 색상 조절은 가능하십니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색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OK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캔슬을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들, 미리 지정되어 있는 색상들을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다른 이렇게 조합들도 미리 보기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지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미리 지정되어 있는 세팅 값을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OK 눌러보겠습니다. 예, 적용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물론 Ctrl Z 누르시면 원래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오브젝트든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여기 에리컬러 아트웍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추천되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적 감각이 상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느낌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조합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